아, 다, 이렇게 다. 다 해놨다고. 예. 네. 이게 이제 처음에 6.5. 이거 하기 전에는 뭐 5, 6 나왔어요. 5, 5kg 나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. 5, 6 사이나 네. 6.5, 6.2, 6.3, 네. 6.8. 6.8. 네. 뭐 장거리 뛰면, 좀 장거리 뛰면이야, 시내 주행만 하냐, 차이가. 7.4가 나온 거야. 7.4가 나왔네요. 7.47. 야, 그럼 5 나올 때는, 나올 때 비하면 엄청난 거네, 지금. 네. 이거는 네. 이제. 시내 주행만 할 때 이제 네. 대체적으로 5.9, 네. 6.2, 6.2, 5.9, 5.9. 내가 맨날 누면서 다 하거든. 네. 7.2. 7.2. 이게 요게 최고 작아. 이거 봐. 이건 이제 거의 시내 발이만 했다고 봐야 되겠네. 그리고 이거는 네. 그리고 저거. 에코를 안 넣고 네. 그냥 내가 이거 막 타본 거거든. 아, 막 타보신 거 그냥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그리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더 나왔지. 어, 엄청나게 나왔네요. 그래서 연비에 상당히 좋은 거고. 아유, 차이가 난다니까. 맞죠, 맞죠. 내가 이걸 괜히 왜 해갔어. 자, 오늘 고객님 일전에 라파 플러스 대용량 5개, 승용차용 하나,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하나만 장착하시고. 연비 체크한 거 주유할 때마다 다 하셨는데, 장착 전에는 대부분 그냥 평균 잡으면 5kg 나오던 게 이제는 평균 전체 다 봤을 때 5.6, 6.5 정도, 6.6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. 네, 그 정도면은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어요. 그죠? 네, 그래서 오늘 라파 고스트웨어 장착하시러 또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. 오늘 일하시는데 시간 빼가지고 일부러 오셨다고 하네요. 자, 고스트웨어. 자, 우리 블라인드 광고입니다. 지금 장착하고 있고요. 요거 하시면 또 연비가 얼마나 틀려지는지 고객님이 체크해서 또 보내주실 겁니다. 사장님,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또 주십시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